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게 못함이니라. 오늘 100여 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한 20명 정도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보고 다시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대단히 깊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의미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하셔야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의 66권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암호 문서와 같아서 아무라도 쉽게 읽기만 하면은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가지신 분은 시편 78편 1절로 함께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 가지신 분 크게 함께 읽으세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에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리니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가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한 내용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서도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비밀한 말씀을 했다고 비유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은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다고 믿으시거든 아멘. 아멘. 네.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비유다.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그 말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비유와 상징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내가 지금은 너희에게 비사로 일났거니와 내가 되면 다시 비사로 일하지 아니하고 풀어 밝히 말하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으나 땅의 길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이것이 못한 말이라는 거예요.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유로 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는 우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31절에서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의 비밀은 33절에서 말하기를 가루 서말에 갖다 놓은 누룩과도 같은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성경은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비유,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성경에 비유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1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16번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12번 했고 요한복음에 1번 해서 모두가 46번 이상 비유로 말씀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들어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비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다가 다 하지 못한 말씀을 아울러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뭐냐? 마지막 날, 끝날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확실하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다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이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시느냐 왜 오시느냐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말씀을 한꺼번에 한 시간에 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엇하러 오시느냐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리던 이후의 말씀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는데 그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도저히 잊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짐승과 더불어 싸우러 오신다고 했어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을 만나가지고 그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듣지 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재림주인데 먼저 고난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는다. 아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고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이 올 때에도 고난받고 버림받는다고 했느냐? 그 말. 여기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어. 18장 8절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러나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세대에 버림받고 고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게 될 때 왜 고난받고 왜 버림받아야 되느냐?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 얽혀 있어서 신약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비유와 상징 말씀. 신약에서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40번 이상의 비유로 한 그 말씀을 해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세주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대하여 그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가 여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당신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면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가 그럽니까?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다고 해도 못 믿어요. 전 세계에 73억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알아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사진이 아니옵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진을 찍어 놓았을지도 없고
그 예수님을 초상화를 그려놓았을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에 성당에서 모델을 찾아 세웠다고 합니다. 가장 인자해 보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이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가룟 유다처럼 흉측하게 생긴 사람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비틀거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생겼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룟 유다의 얼굴로 모델로 찾아 세웠습니다.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을 때에 그 모델로 세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왜 내 그림을 그리는 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초지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마지막 열두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 모델이 당신이요. 그랬더니 이 모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옵시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전설의 말인지 그래도 거기에는 진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의 얼굴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더라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아무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절대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겁니까? 누가 그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하는 일을 모아가지고 그를 알아라. 열매를 모아서 나무를 알라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해돋는 동방나라에서 온다고 계시록 7장 2절에서 말씀했고 12장 1절로 5절까지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것 비유로 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국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붉은 용이 잡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잡아 삼키려고 했다고 해서 시간이 있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메모했다가 돌아가시거든 꼭 보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가운데
언젠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이걸로 원고를 써서 발표를 할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아들 남이 잡아 삼키려고 했는데 여자가 도망을 해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잡아 삼키려고 하다가 삼키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어디 있느냐.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잡아 삼키려고 했는데 삼키지 못하니까 그 아이와 더불어서 그 증거하는 자들을 남은 자손들을 아울러 잡아 삼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고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놀랍게도 그 짐승에 대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5절까지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일할 권세를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동안에 우리 선교사님이 안 보여서 아주 답답했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저 여기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짐승이 아니더라. 용에게 권세받은 짐승이요. 더 나가서 어떤 짐승이냐?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대하여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요. 그리고 각 나라와 백성들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은 짓밟는 무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무기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짐승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비유와 상징이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 흉측한 짐승을 올라타고 있어요. 누가? 음녀가. 계시록 17장 2절로 5절까지 음녀가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하고, 그리고 음녀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나온다는 것이옵시다. 참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5절에서는 뭐라 그래?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그 짐승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하고 말하는데 뭐라 했냐? 큰 바벨론이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그리고 가증한 것의 어미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존재요. 예수의 증인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그 피에 취한 자다. 그런데 이어서 7절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상이 여기니까 하는 말이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내게 비밀을 이르리라. 그리고 이제 비밀을 말합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요, 열 뿔도 열 왕이다 그랬습니다.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요, 열 뿔이 열 왕이라. 분명히 짐승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 했냐? 네 번 짐승은 8절에서 전에 있다가 희망은 없어. 참 묘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연구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1978년 7월 8일 12시 정각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괴사한 얘기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에서 깨일 정도로 얼마나 큰 음성으로 제게 들려지는지 깜짝했어요. 이제부터 이 말씀으로 증거하라.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시침, 분침, 초침이 딱 12시가 있어요. 제가 아, 놀라운 일인지고 참으로 귀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원문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1991년도에 완전히 다 마무리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요한 계시록으로 본 재림시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세 번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권도 제가 아마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빚내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그 책좀만 구합시다 하길래 나도 지금만 없습니다. 그런데 식구 가운데 가이 들어오신 어떤 식구님이 저도 모르는데 구해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 책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인터넷 출판사가 있다니 인터넷 서점 거기다가 연락을 했더니 구해주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네 여러분 인터넷에 요한계시록으로 본 재림시다라고를 치면 그 책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내용까지도 나왔는데 지금은 내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출판해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에 협회본부에 가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한 분이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시고 계십니다만 저는 10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책으로 출판하십시다 하기에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돈 350만 원이면 3천만 원 될 거예요. 헌금을 해 주셔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참 고마웠죠. 아마도 제가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협회본부로 찾아갔습니다. 이 협회본부에 내가 이 책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 되신 분이 하는 말이 원리 강의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 강의 그 어려운 강의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 서점에다 갖다가 내시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 그래서 서점에다 갖다 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쉬운 거는 그때 좀 그거를 내가 팔려고 한 게 아니니까 전 다 나눠줬더라면 오늘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니 이 말씀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그리고 8절에서 전에 있다가 희망은 없어. 그런데 장차 무적영으로부터 올라오는데 그 무적영으로 올라올 때는 이제 재림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오느냐? 어린 양 재림주를 잡아 삼키려고 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이란 말은 뭐다? 열 뿔도 열 왕이요 일곱 머리도 일곱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에베소 5장 22절에 보십시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왕은 머리된 왕이요 열 왕은 전체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전율이 흐를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바벨론이 뭐냐?
바로 일곱 마리와 열 불가진 짐승을 바벨론이라고 말했는데 그 바벨론이 뭐냐를 봤더니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에 나와가지고 586년에 멸망을 한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70년 동안 하나님께 허락받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조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70년 동안 내가 허락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가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하리라.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서 52장에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600명을 잡아 포로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옵시다. 현재에도 804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 4,600명을 포로 잡아가서 박해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한 거죠. 이때 예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느냐 크게 읽으세요. 느부갓네살 아멘 되세요. 누구같이? 큰 뱀같이. 큰 뱀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탄 마귀 같이 나를 먹으며 나를 쫓아내며 나를 박해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녀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 처녀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데 처녀는 뭘 처녀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4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그러는데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아들을 장차 태어나게 할 선민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말했습니다. 에가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느냐. 처녀 이스라엘이여 내가 무엇에 무엇으로 비유하고 무엇으로 비교하고 무엇으로 증거하랴. 무려 예레미야서 2장에서 일곱 번이나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시온이여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처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서 처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자로 오는 겁니다. 이 처녀는 아니야. 계시록 12장 그래서 1절로 5절까지 말하고 있는 제3 이스라엘이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복을 주려는데 너희들이 복받기를 차차 거부했다는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이방민족으로 향하노라.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족하고 실패한 민족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고 실족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제3 이스라엘을 택하게 되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하기를 대저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선민권을 박탈하고 선민권을 능겨받는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되느냐. 그건 역시도 다음에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단 하나. 음녀가 뭐냐, 이게 음녀가. 이 음녀도 나란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바벨론이라는데 그 바벨론은 지금은 전에 있다가 없지만 장차 나온다고 한 그 나라. 바벨론과 같은 그 나라.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박해하는 그 나라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나라가 일곱 마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배도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나라.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놓고 보십시오. 저는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김일환이는 성경에 미쳤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원리가지만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성경 가지고 그러냐. 저는요 원리만 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리 강의만 해가지고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원리 강의만 했을 때 수긍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만. 그래서 성경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말을 하더라도 메시아가 왔다고 해도 듣지 마라. 저 배도하는 자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나서 재림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배도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배신한 나라 그리고 배신한 그 존재가 어느 존재냐. 여러분 제가 꾸며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1917년 공산주의를 주장하게 됐다.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70년 지난 다음 1991년도 12월 달에 무너진 구소련 공산주의 저들입니다. 딱 70년이 넘었어.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일을 했느냐?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1억 5천만 명을 숙청했어요. 누가? 스탈린. 스탈린이 바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스탈린 시대에는 3천만 명을 스탈린이 목을 잘랐어요. 너무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는 겁니다. 티브리스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자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
목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목을 치고 숙청을 시작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명을 죽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100만 명을 죽이는 것은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 현명한 사람은 보는 것을 믿고 겁쟁이는 믿는 것을 본다. 믿음은 겁쟁이들이라 하는 거다. 믿지 마라. 그러면 하는 말이 죽여라 죽여.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다.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아니고 뭡니까?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 소련은 바로 현대판 바벨론이요. 그리고 스탈린은 느부갓네살 현대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를 하죠. 증거가 뭡니까? 소련은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소련이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이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고 열뿔은 열 왕이라고 했으니 일곱 머리는 머리된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구주요. 방금 말씀드렸던 에베소 5장 22절로 이후에 보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구조는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만유의 머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소련은 일곱 머리왕이 하는 말인데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과사전을 가서 찾아보세요. 소련 역사를 찾아보세요. 일곱 왕 시대가 있었으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닌 시대가 1917년부터 1926년이고 레닌 시대가 1922년이고 당내 논쟁 시대가 1926년까지고 스탈린 시대가 1953년, 마렌코브 시대가 1955년, 후르쇼프 시대가 1964년, 그 이후에 집단지도 체제 시대가 1983년, 그리고 고르바초프 시대가 1991년으로 일곱 머리된 왕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를 누가 보장할까? 그러면 소련이 망할 때까지 왕이 맺혔느냐? 10명이어요. 그건 역시도 확인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레닌이 1922년까지, 그 다음에 모론토프가 1930년, 스탈린이 1941년, 마렌코프 1953년, 불가리니 1955년, 홀소프가 1958년, 코시기니 1964년, 브레즈니 네포가 1982년, 안드로포프가 1984년, 체르니코가 85년, 고르바초프가 1985년 9월. 여러분, 꼭 11의 왕입니다. 11가 되는 왕인데 왜 맞지 않잖느냐? 고르바초프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존재의 것이다. 그런데 저는 소스라치게 놀란 일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뭘 가지고 놀랐느냐? 10대 만에 소련이 붕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19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0대 만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28개월 만에 새 왕이 서기장이 죽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꾸며냈다고 하는 겁니까? 28개월? 3년도 안 돼가지고 세 사람이 죽었어요. 보세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1982년 브레즈네프가 갑자기 심장 발작증이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후에 1984년도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안드로포프가 서기장이 됐습니다. 84년도 15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르니코가 역시 13개월 만에 1985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걸 보면서 성경의 역사와 더불어 이 놀라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오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나에게 이제부터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증거해도 이 백성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문 총장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 영락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부 오더민들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제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 당사에 아직도 섰어요. 아직도 섰어요. 하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을 누굴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역사를 봐라.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합니다. 죄는 3,4대까지 가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인자는 천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죄는 3,4대까지. 그 때문에 반드시 3,4대 만에 가는 것처럼 10대 만에 무너져야 할 소련이기 때문에 28개월 만에 세 사람이 죽어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효성을 다했다고 하는 장수의 성경에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누구나 내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리라. 여러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시구님이 병중에 누워서 병원에 계시길래 찾아가서 이 말씀을 했어요. 나는 1972년에 이미 죽었어. 의사가 장례식 준비를 하라고 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면서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늘이 살려주셨어요. 하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스타리는 12년, 후르소브는 16년, 코시기는 18년.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한 공산주의가 어떻게 28개월 만에 세 사람이 죽어갔느냐,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주. 그런데, 이제 간다는 거예요. 결론. 이 소련 공산주의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 말이요. 일곱 머리와 열 불가니의 짐승과도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어린 양이. 그런데 누가 무너뜨렸느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믿으라고 강요 안 합니다. 절대로 믿으라고 강요 안 해요. 저는 들은 바대로, 받은 대로 증거할 뿐입니다. 1990년 4월 11일 문선명 총재님께서 42개 전현직 수상을 600여 명을 데리고 고르바초프를 향해서 갑니다. 세계 언론인 대회를 한다고 하시면서 거기를 갔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놀라운 제가 이런 책자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구해야 합니다. 자유세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주의자들도 구해야 합니다. 미국에 우리가 정착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에 가기 위한 최후의 작전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1986년 3월 9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88년 5월 초하루 모스크바를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방되고 참부모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대회가 끝나자마자 모스크바 대회를 선언하고 그것을 향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의 전 현직 수상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만나십니다. 대회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대거 전 현직 수상과 노벨상을 탄 분들을 600여 명을 데리고 그 경비가 얼마냐 상상을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소련을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인류는 망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랬는데 놀라우게도 소련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린다고 했느냐? 성경에 돼 있어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칼을 가지고 가면 칼에 망하고 총을 가지고 가면 총에 망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단 하나 성경에 있는 대로 입술의 기운으로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입술의 기운으로. 어린이 양은 예리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치른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하자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왜 안 듣는 거요? 참 답답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작년 12월
말일에 저는 이 증거하는 강의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접으려고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집사람하고 자 이제 그만둡시다. 도저히 힘이 빠져 못하겠습니다. 강의 한두 시간 하고 나면은 지친다. 그러나 힘을 주셔서 내가 하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말이야. 그래서 그만두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늘은 우리를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 기록을 봤더니 2015년도 10월 19일 날 청평국제병원에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CA19-9 뭔지도 몰라요. CA19-9 수치가 67.76.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건강검진을 갖다 놓고 봤더니 저는 CA19-9가 6.29예요. 그러다 무려 10배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 췌장암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 앞에서 직접 하는 말입니다. 췌장암은 못 고치는 거 아시죠? 아, 세상에 못 고칠 때 못 고쳐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 못 고치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수술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이거 사형선고 아니에요? 그래도 의젓한 척하고 예, 압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참, 나와가지고 정말로 한알배 청천벽력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던 모습이 췌장암이 걸려 죽는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 제가 하나 고백을 하죠. 저는 기도할 때 성경 신구약을 그 다음에 원리 강론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왜? 구약이라고 하는 건 율법인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주기도문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약시대 대화전 가장 맹세문이야. 가장 일을 가져간 일을 한다. 그래서 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소자를 버리셨나이까. 제발 그러시면 소자가 잘못해서 버릴 날이시면 먼저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저를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아버지의 정녕 뜻이 있으시거든 내 생애의 절반을 잘라 남아있는 절반을 잘라서 아내에게 주시고 함께 갈 수 있게 같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려서 호소했습니다. 집사람도 밤을 새워 혼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과 천성경에서 빛이 나왔어요. 강력한 빛이 나오더니 가슴에 쪼이는데 그 빛이 뜨거워서 견딜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 진동 역사가 벌어지더니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그 얘기를 제게 해줘요. 그래서 아 그런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렇다면 의사가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진을 하라고 했으니까 가자. 그리고 예약을 해놓고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가서 검진을 했어요. 작년 11월 20일 날 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가봤더니
그 모든 걸 보여주면서 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찍어봅시다. 아니 그거 찍는데 몸이 해롭다고 해서 찍는 사람들도 전부 도망가고 찍는데 그걸 또 찍어야 했더니 미진한 데가 제가 또 찍어봐요. 찍었어요.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마누라 하나 더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1년 후에 또 한번 해보죠. 그래서 1년 후에 또 했어요. 근데 지난 3월 20일 날 또 가서 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 정말로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단 한 사람이 되더라도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오직 전하는 것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스타린이라고 하는 존재가 배도자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혹 책이 있으시면 보십시오.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스타린이 배도자란 말이 백두산은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책 김북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민족문고 제1호입니다. 아, 책도 많이 썼어요, 이 아무리. 소련 내에서 1960년부터 1년에 2천만 루블을 들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115억 원이라고. 115억 원을 들여가지고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전국적으로 과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답니다. 놀라운 겁니다. 네오라드르 실바 에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돼서 했는데 1965년 150편에 놀라운 심령과학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961년도 모스크바 20차 공산당 대회 연세 많으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모스크바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에 대한 정치적인 폭정을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공산당 대회에서 라이나 라스 루키나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는데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19년 6개월 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고 수용을 다녔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레닌 선생의 영인체가 나타나서 지금 그 포항 무도한 스탈린에 대한 정체를 나는 비판하고 하다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소련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 그걸 강하다가 내가 끌려들어서 19년 6개월 동안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했는데 지금 레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레닌이 뭐라고 그랬냐? 스탈린 시체가 내 옆에 묻혀있다. 레닌의 시체 옆에 스탈린 시체가 묻혀있는데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이 시체를 옮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 살아서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죽은 시체가 묻혀있는 그 자리에 레닌의 시체 옆에 스탈린의 시체가 있는 게 불쾌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모슬렘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다음 시간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은 세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누가 날 낳느냐? 아버지가 날 낳으십니다. 아버지 속에서 나는 아버지 먹고 아버지 닮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속에서 어머니 먹고 어머니 닮고 어머니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나눠왔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뭐냐?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불교의 교리를 깊이는 모릅니다만 참 멋있어요. 저 불쌍이야. 이 세상이 다 불쌍이다. 어머니 속에 자궁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어머니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막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닮으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닮은 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증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일교회 다니시는 식구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서적으로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기성교회에서 박해를 한다고 하는데 기성교회에서 박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총회 신학을 다녔습니다만은 기성교회에서 절대로 박해해서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죄송하지만 통일교회 식구들이 기성교인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해 주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내 탓이오 하십시오. 내 탓이오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원고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원고로 만들어놔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텐데 그래요. 좌우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식구님들은 부탁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내 믿음의 자녀 만들겠다고 그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전해야 되느냐? 똑같은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몰라서 저 불쌍한 백성이 있어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원죄를 벗겨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걸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십시오. 절대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어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절단의 찬송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죠. 지한 삼천리 강도에 풍경 울려.
나올 순서에 따라서 처음 나오신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아, 박민화 시구님이 인도했습니까? 권병관 시구님 어디 계십니까? 권병관 시구님 어디 계세요? 어디? 어, 네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은걸 시구님, 네, 이은걸 시구님, 박 누가 인도했어요? 박에? 어디 계십니까? 이은걸 시구님.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아니, 아, 전도하신 분이에요? 아, 저 전함이 어떻게 돼요? 박. 예? 네? 아, 박은배. 네.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글자 하나 빠졌어.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그 외에. 지난 시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왜냐? 이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 살다가 가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가야 돼. 다음 주 토요일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들으시고, 아, 내가 우리 집사람대로 올 건데 잘못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신랑, 우리 집사람, 아들, 딸,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인도해서 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시면 새로운 인생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꼭 한 분씩 모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6천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길을 헤쳐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은 살아있으나 죽었다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오셨습니까? 제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창조본연의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오신 아들, 딸들 진심으로 영원한 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두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권병만 그리고 이은걸 귀한 당신의 아들들이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겼습니다. 귀한 아들이 가정에 함께 알려주시고 한 사업에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모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님 귀중한 예물도 가지고 나온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아버지의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는 사업이 더욱 번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주나 서나 자나 깨나 먹으나 굶으나 오나 가나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부디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모든 전체를 맡기고 비옵니다. 영원한 나라에 안식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고 축복중심가정 김일한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려 회사옵나이다. 아멘.